메가헤르츠 KBS 클래식 FM입니다. 김화진의 소설 침묵의 사자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회복하는 느낌을 안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기분.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은 우리가 평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행복과 충만함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만의 삶을 산다는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여지는 느낌, 거부당하는 느낌으로부터 아주 자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기분이 회복의 느낌이라면 그 회복의 정점은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 나를 긍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녁에 여러분이 라디오를 켜는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라디오에게, 음악에게, 이 주파수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받아들여지는 기분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8월 20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Music of Hope였습니다. 희망의 음악이라는 제목이죠. 미국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팀 자니스의 곡이었고요. 쿠르트 마즈어가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뭐 코러스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아디에무스의 곡이었는데요. 힘, 찬가 그들의 데뷔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김영숙 씨, 서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 세상의 모든 음악, 회복하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셨고, 8808번 쓰시는 분, 그냥 오프닝 멘트만 들어도 위로받고 치유되는 것 같아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항상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이찬주 씨, 받아들이다. 음악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 것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새 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셨어요. 4901번 쓰시는 분, 역시나 좋은 글로 시작하네요. 많은 생각을 하며 오늘도 더위와 함께합니다. 시원한 날을 기다리며 하셨고, 1265번 쓰시는 분, 맞습니다. 딱 알맞는 이야기로 여는 말 전달해 주시니 더욱 감동입니다. 6시, 시그널 음악과 오늘 하루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참 좋은 시간임을 느끼게 해주는 세상의 모든 음악, 삶이 살만해 하고 토닥여주는 수용이 가능한 채널이 있음을 몇 자 적으며 머리가 쭉 뼛서는 전율이 오네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오늘 오프닝부터 함께 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Ready for Life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아일랜드의 작곡가이자 편곡가 또 프로듀서죠. 로난 하디만의 곡이고요. 아일랜드 가수 레슬리 다우달의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원래 랜디 크로포드가 불렀던 노래를 영화 물랑 루즈에서 니콜 키드만이 재해석했던 곡이죠. One Day I Will Fly Away. 이 곡을 오늘은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Ready for Life라는 곡, 로난 하디만의 곡이었고요. 레슬리 다우달의 목소리였습니다. 7885번 쓰시는 분, 새음 애청자 남호석이라고 합니다. 늘 퇴근길 저녁 놀이 지는 차 안에서 듣다가 오늘은 병실에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입원 동안 한순간의 코마 상태도 있었지만 다시 깨어난 이 순간이 찬란하게 아름답네요. 누님의 따뜻한 감사의 기도와 새음 들으면서 입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얼마 전 누님분이 사연 보내신 거 네, 기억납니다. 빨리 완쾌하셔서 평소처럼 저녁 노을 보면서 새음 듣는 날이 또 오면 좋겠네요. 7885번 쓰시는 분 문자가 왔습니다. 1759번 쓰시는 분도 주셨어요. 기현님,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좀 시원한 저녁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새음 들으니 기분이 한결 낫습니다 하셨네요. 아,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 덕분에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건데, 네, 피해는 정말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죠. 네, 1759번 쓰시는 분도 고맙습니다. 윤상순 씨께서 문자 메시지로 정하신 곡 이어서 전해드리죠. 껌딱지 언니의 73번째 생일입니다. 껌딱지, 언니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 나에게, 나는 언니에게 껌딱지처럼 늘 붙어 다녀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죠. 올여름이 무척 더워서인지 예전과 다르게 더위를 많이 타는 언니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윤상화 언니, 생일 많이 축하드려요. 우리 지금처럼 꾸준히 운동해서 건강 지키고 사랑해요. 우리 자매가 좋아하는 곡 들려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게시판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윤상순 씨께서 청하신 곡 바로 이 곡입니다.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Why Worry를
그리스 출신의 가수 나나무스 구리가 노래합니다. You for
That's why I'll always be around. You are the apple of my eye. 원래 스티비 원더의 노래죠.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이 곡을 보사노바 가수 리사 오노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Why Worry? 마크너플러가 이끄는 그룹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Why Worry?를 나나 무스쿠리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나나 무스쿠리가 저를 유혹해서 이 시간에 오기 어려운데 왔습니다. 평일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캄보디아 우동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프놈펜까지 왕복 80km 이상 라이딩했답니다 하셨네요. 아, 많이 지치셨을 텐데 네, 좀 편안한 쉼이 이어지면 좋겠네요. 박명근 씨 멀리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뮤지션이죠. 음악가 양방원의 곡입니다. 그가 피아노를 연주하고요. 닉 잉그만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Wish to Fly 들어보시죠.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산토리니에서 여름의 며칠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분의 버킷리스트에 산토리니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산토리니는 산토리니를 이루고 있는 다섯 개의 섬 중에 크루아상 모양으로 생긴 본섬 티라를 의미하죠. 티라 섬은 울릉도 정도의 크기를 가졌는데 그 안에 가장 큰 티라 마을도 있고 이아 마을을 비롯한 여러 마을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장 북쪽 끝에 있는 이아 마을은 완벽한 풍광을 가졌죠. 어느 곳에서 바라봐도 하얀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완벽한 풍경이 보이고 눈부신 에게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한 참 드문 휴양지죠. 파랗다는 건 이런 거구나. 산토리니의 이아 마을에선 진정한 파란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아 마을에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석양 풍경이죠. 어느 곳에서나 해지는 풍경은 아름답지만 이아 마을의 석양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마을의 중심도로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황혼 무렵이면 그 골목길부터 은은하고 신비롭게 빛나기 시작하죠. 그때 길을 걷는 사람들의 뒷모습만 찍어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질 무렵 많은 여행자들이 이아 마을의 서쪽 끝에 와 있습니다. 두 개의 풍차가 운치 있게 자리 잡은 이아 마을의 끝자락에 이르면 세상 최고의 석양을 보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죠. 휴양지에 와서까지 사람들의 치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해도 이아 마을에선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여행을 떠나온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풍차 옆에 명당에도 그 위에 언덕에도 아래쪽 성벽 전망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색채는 과연 정확한 것이었을까? 전혀 모르는 색처럼 낯설고도 황홀한 오렌지색으로 하늘이 물들고 바다는 더 깊은 어둠에 잠기고 사람들은 고요하게 풍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가 바다로 사라지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날만이 아니라 여행하는 내내 그런 풍경을 보게 됩니다. 왜 해가 지는 순간에 박수를 쳤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건 어쩌면 장엄한 순간을 목격한 나를 향한 박수가 아닐까.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일상을 지켜내고 여기까지 온 자신을 향해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보내는 박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함께한 사람들,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수많은 타인들도 아마 그 순간만큼은 똑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행자의 노트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 다룬 장소가 바로 산토리니의 이아 마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아 마을의 서점이었죠. 영국의 청년들이 산토리니에 왔다가 이 아름다운 섬에 서점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곳에 정착해서 서점을 만들었다는 얘기였죠. 책 한 페이지에 바다 한 페이지, 그런 독서가 가능한 서점이라고. 그리고 서점이 에게해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책을 읽으면 정말 행복해질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아 마을에 다녀온 한 지인이 이 서점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언젠가는 또 이아 마을에 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한나절 책을 읽다가 바다를 보다가 해질 무렵에 이아 마을의 서쪽 끝에서 울컥한 노을을 보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행자의 노트, 오늘은 산토리니의 이아 마을에서 맞이하는 황혼의 풍경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제목이 산토리니였어요. 그리스 출신의 뮤지션 야니의 곡이었습니다. 김영자 씨, 눈에 선합니다. 멋진 풍광들, 석양을 바라보며 탄성을. 또 김신섭 씨, 이아 마을 풍차 아래서 맞던 노란 노을빛. 벌써 10년 전이네요. 김소연 씨는 산토리니 하면 이아 마을, 서점에 놓여있던 한강 작가의 소설 흰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어느 한국 작가 책이 있을지 하셨는데, 아, 안타깝죠. 네. 한때는 뭐 한 해 걸러 산토리니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홈페이지 대문 사진도 산토리니에서 찍은 사진을 사용하기도 했었죠. 오래전에. 인구 밀도가 많이 높아지고 또 자꾸 치장하고 단장을 하면서 자연스러움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그래도 꼭 한번 산토리니는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아 마을에서 석양을 누리는 팁 하나 전해드리면, 그 골목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예 가기도, 도달하기도 힘들 정도죠. 그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루프탑 레스토랑을 예약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이번에는 캐틀비의 In a Monastery Garden, 어느 수도원의 뜰 이어드리죠. 알렉산더 파리스가 지휘하는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코러스의 연주입니다.
아일랜드 미녀죠. 아일랜드 시인 토마스 모어의 시를 노래한 미녀인데요. The Last Rose of Summer. 이 곡을 오늘은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그리고 The Chieftains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국의 작곡가 알버트 케텔비의 곡이었죠. 어느 수도원의 뜰에서 알렉산더 파리스가 지휘한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코러스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르메니아 출신의 작곡가죠. 아람 하차투리안. 그가 1941년에 가면 무도회라는 연극을 위해서 쓴 곡들을 오케스트라 모음곡으로 발표했죠. 가면 무도회 가운데 이 총 5곡 가운데 제4곡입니다. 로망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hacer vibrar. Tu sabor yo quiero, tu sudor yo quiero, quiero tu locura que me haga delirar.아마 처음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라틴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멕시코 가수입니다. 가수이자 배우이기도 해요. 딸리아. 딸리아의 노래였는데요. Amor a la Mexicana 였습니다. 멕시코식 사랑이라는 그녀의 히트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손이라는 곡인데요. 단손은 라틴 음악 가운데 한 장르죠. 이 곡은 그리스의 가수 안젤리크 이오나토스의 앨범에서 전해드리는데요. 이 그리스 가수가 스페인어로 부르는 앨범이 있었습니다. Canta Frida Kahlo, 프리다 칼로를 노래하다라는 앨범에서 스페인어로 많이 노래를 했는데 이 곡은 연주곡입니다. 그래서 뮤지션을 안젤리크 이오나토스라고 적지 않았고요. 이 곡을 작곡한 프랑스의 뮤지션 크리스티안 부아셀의 이름으로 전해드리죠. 크리스티안 부아셀이 작곡하고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단손 들어보시죠.
권미류 씨께서 페르시아 풍인가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제목이 에이나임 쉘리입니다. 나의 두 눈동자라는 노래였는데요. 멜로디는 사실 원래 그리스 노래입니다. 요르구스 달라라스가 노래했던 Mi mou thymonis matia mou, 화내지 말아요 내 사랑이라는 곡이 원곡인데요. 이 멜로디에 히브리어 가사를 붙여서 노래한 곡입니다. 이스라엘 가수 예후다 폴리커가 불렀습니다. 이 예후다 폴리커는 부모님이 그리스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 노래들도 많이 부르는데요. 예후다 폴리커의 에이나임 쉘리, 나의 두 눈동자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뮤지션 크리스티안 부아셀이 작곡하고 피아노를 연주한 단손이라는 곡, 그리스의 가수 안젤리크 이오나토스의 앨범 깐타 프리다 칼로, 프리다 칼로의 텍스트들을 노래한 앨범 중에서 연주곡 단손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재즈 밴드입니다. 트럼페터 이주환이 이끄는 밴드인데요. 윈터 플레이의 연주곡 Farewell for 별입니다. 별은 아끼던 강아지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강아지와의 이별을 담은 곡입니다. Farewell for 별 들어보시죠.
还吹着风，想起你好温柔，有你的日子分外的轻松。也不是无影踪，只是想你太浓，怎么会无时无刻把你梦。爱的路上有你，我并不寂寞，你对我那么的好，这次真的不同。也许我应该好好把你拥有，就像你一直为我守候，亲爱的人，亲密的爱人，谢谢你这么长的时间陪着我，亲爱的人，亲密的爱人，这是我一生中最兴奋的时分。今夜还吹着风，想起你好温柔，有你的日子分外的轻松。也不是无影踪，只是想你太浓，怎么会无时无刻把你梦。爱的路上有你，我并不寂寞，你对我那么的好，这次真的不同。也许我应该好把你拥有，就像你一直为我守候，亲爱的人，亲密的爱人，谢谢你这么长的时间陪着我，亲爱的人，亲密的爱人，是我一生中最兴奋的时分，这是我一生中最兴奋的时分。Treat me island 였습니다. 다정한 연인이라는 의미예요. 한자어 제목을 우리식으로 읽는다면 친밀애인이 되겠네요. 대만 출신의 미국 가수입니다. 주아나 왕의 노래였어요. 그녀의 이름 역시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으면 왕양님이 되죠. 주아나 왕의 Treat me island 다정한 연인. 그 전에는 우리 재즈 밴드죠. 윈터 플레이의 Farewell to 별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존 루터, 잉글랜드 출신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죠. 존 루터 주로 합창곡을 많이 썼는데요. 그의 하프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Lullaby for Anna Gwen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카트린 핀치의 하프, 그리고 존 루터가 직접 지휘하는 심포니아 컴리, 웨일스 출신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칼 젠킨스의 곡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그룹 아디에무스로 유명한 뮤지션이죠. 영국 웨일스 출신인데요. 이 앨범은 아디에무스 콜로레스라는 아디에무스 앨범 가운데 그 색깔이 테마가 된 앨범입니다. 각 트랙마다 색을 하나씩 부여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 곡이 저는 제일 귀가 먼저 가더라고요. Canción Turquesa라는 제목입니다. 스페인어로 제목을 지었는데요. 터키 블루색 노래라는 의미. 이 곡 지난번에는 보컬 버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연주였습니다. 파초 플로레스의 트럼펫, 밀로스 카라다글레치의 기타, 그리고 라 오르케스타 데 콜로레스의 연주, 칼 젠킨스의 Canción Turquesa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존 루터의 곡 Lullaby for Anna Gwen이었는데요. 카트린 핀치의 하프, 그리고 존 루터가 직접 지휘한 심포니아 컴리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스팅이 자신의 곡들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작업한 앨범에서 전해드리죠. The Pirate's Bride, 해적의 신부라는 의미죠. 스팅의 노래, 그리고 뉴욕 챔버 콘서트의 연주입니다. Edge of the world, so ghost of a ship with his taxi of food. Night after night, she would stand on the shore and dream of the love that she knew before. The tide rose out, the tide rose in. Without a thought for the ways of men. And he set sail for the western main to rob the ships of the Queen of Spain. And she would be his pirate's bride. She gave him the pistol and the sword at his side. The tide rose out, the tide rose in, without a care for the ways of men. I'd give three ships of Spanish gold to sing my love again. Four fathom five, my true love lies. No fine wooden casket, no gold in his eyes. Where is the glory? Where is the pride? Where joy for this pirate's bride. The tide rolls out, the tide rolls in, without a care for the ways of men. At the edge of the world, we wait for a ship with his tack sail furled. And day after day, we would stand on the shore and dream of the life that we knew before. The
tide rolls out, the tide rolls in, without a care for the ways of men. I'd give three ships of Spanish gold to see my love again.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한 학생이 우연한 기회에 드라마에 자료 조사하는 일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물이나 사실관계가 맞는지 팩트체크를 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생생한 정보를 찾아오는 것이었죠.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게 된 사람이 자신의 제어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백해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고민을 털어놓으면 요즘 청춘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좋아하게 된 사람을 향한 쉬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저마다의 조언과 정성어린 답을 달아놓았다죠. 고백해서 쟁취하라.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을지는 고를 수 있다. 그 사람이라면 상처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용기를 가지라. 농구 연습할 때 슛 한 번 안 들어갔다고 공을 내려놓지는 않는다. 실패도 성공도 미래를 위한 연습이라 생각하고 도전해보라. 차갑게 들리겠지만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순전히 내 관점에서 해석한 착각일 뿐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다. 등등 많은 답변과 조언이 있었다죠. 그 중에 아주 눈에 띄는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지나치게 특별해지는 사랑은 쉽지 않다. 아마 노력하면 할수록 잘 안 될 거다. 그냥 내 인생의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명심하면 도움이 될 거다.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부디 기회가 생기더라도 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거나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자료를 찾아낸 학생은 완벽한 자료를 만난 것 같아서 좋았고 내공 깊은 고수들이 세상엔 참 많구나 실감했다고 하더군요. 한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담을 전해 들은 것뿐인데 어쩐지 현실을 생생하게 마주한 느낌이 나네요.
아, 요즘은 이렇게 사랑과 연애에 대처하며 사는구나 싶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혹시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거나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당부는 정말 멋진 조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도 지혜로운 상담자들이 많겠지만 디지털 공간 안에도 익명의 지혜로운 상담자들이 참 많은 것 같죠. 사랑에 빠졌을 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내가 가장 나다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나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화이트의 사랑 그대로의 사랑이었습니다. 8916번 쓰시는 분, 오늘 퇴근길이 유난히 더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 때문일까요? 짜증이나 급함이 마음속에 없네요. 늘 감사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테너 에르카나키가 노래하는 Forever is not long enough입니다. 에르카나키가 노래한 Forever is not long enough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안종호,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이면서 지휘자인 김선욱입니다. 경기 필하모닉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악보를 보며 피아노를 연습했던, 머릿속에서 수없이 지휘해본 곡을 드디어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가슴 벅찬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함께 도전해 나갈 수많은 작품들 역시 제 앞에 펼쳐진 끝없는 우주입니다. KBS 클래식 FM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불멸의 클래식 음악들처럼 말이죠. 우리나라 단 하나뿐인 클래식 음악 채널 KBS 클래식 FM이 늘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추신료의 가치, KBS 클래식 FM이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